갑상선은 목젖이라 부르는 갑상 연골 아래에 기관을 감싸듯이 자리 잡은 가로세로 5cm 정도의 내분비 기관이다. 갑상선 호르몬을 만들어 혈액으로 분비하는데 이 호르몬이 신진대사를 촉진하고 소화를 조절하며 지방대사에도 작용한다. 또한 심장박동을 적절한 속도로 조절하고 적정 체온을 유지하게 하는 중요한 기능을 한다. 갑상선 절제술은 피부를 절개하고 근육조직을 열어서 혹이 발생한 갑상선을 노출시킨 다음 혈관을 절제 후 잡아매고 갑상선을 절제한다. 반만 절제하는 엽절제술과 전체를 절제하는 전절제술 두 가지 방법으로 나뉜다.